보여. 근데 내가 투게더를 꿈에서 제가 자다가 가끔 한두 번씩 깨는데 그때마다 투게더를 보거든요. 새벽에 보다가 또 잠들고 이러는데 그래서 잠결에 봐서 그런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꿈인지 진짜 투게더 글인지 인지를 못하겠어.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내가 비밀글이었는데 우정이님 이러면서 뭐 이제 뭐 투게더 다 드신다면서요 이러면서 뭐 아니 닫는 건 아닌데 댓글을 다를 못 쓴다는 뜻인데 뭐 이제 닫는다면서요 이러면서 뭐글못 남기니까 그러면은 편지로 쓸게요 하면서 샌드박스로 보내면 됩니까 뭐 이런 글이었는데 진짜예요? 그거 진짜 쓰신 거예요? 네, 기억이 안 나. 나꿈 꿨는데 무슨 꿈 꿨냐면요 무슨 유적지 같은 거에 이것도 세계관이 있는데 세계관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고 막 무정부 상태고 막 이런 거예요 상황에서 유적지 같은데 막 배그 보면 유적지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어서 거기 대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배당하고 있는데 나는 약간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생각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그 유적지에 뭐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뭐 뭐라 뭐라 적혀 있었어. 근데 그거를 잘 해독해 보니까 여기 열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돌을 열었어. 여니까 진짜 징그러운 액체 괴물이 있는 거예요. 액체 괴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? 이러니까 그 편지를 딱 보니까 이거를 팔면은 막 진짜 비싼 돈 적혀 있고 이 돈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랬어. 근데 난 보자마자 아싸 돈이다 이걸로 탈출해야지 이러면서 이거 당연히 팔아야지 이랬는데 약간 다급했는지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산신령 옷은 아니고 아무튼 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안 된다 안 된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 그거는 약간 써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에? 팔 건데요? 이만큼 돈이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. 당연히 팔아야죠. 이러니까, 안 된다, 안 된다. 이걸 판다고 약간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에? 이러면서, 그거를, 액괴를 살짝 떼가지고 팔찌처럼 이렇게 차니까, 천보가 써지는 거야, 천보가. 그래서 누가 막 공격해도 한번딱 막아지는 거야. 그래서, 오, 대박이다. 이러면서 조금씩, 이 자식 감히 뭐, 이 유적지에 보물을 뭐, 캐내다니 이러면서 총 들고 와가지고 막, 팡팡팡 쏘는데, 나 천보 있으니까 막, 퍽퍽퍽 이렇게 하면서 막, 어? 탈출 딱 하는데,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, 저기요, 제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. 이래서, 엥, 제가 님을 왜 데리고 가요? 저 액괴도 있는데, 제가 님을 왜 데리고 가야 돼요? 하니까 뭐, 저는 뭐,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능력이 있고, 막 이래가지고, 에 이러면서. 그래서 뭐지? 돈 받고 같이 탈출시켜 주기로 했나? 뭐 이러다가 깼어. 그러다 깼다. 아, 진짜 재밌었는데, 그 꿈. 또 꾸고 싶다. 이어서 꾸고 싶다. 아,